12월 14일 데일리 가정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유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 말씀, 구약성경 70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는 병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했다고 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기도예요. 2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는 죽을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모든 일을 다 뒤로 미루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을까요? 그 당시 유다는 큰 위기였습니다. 주변 강대국으로 인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히스기야는 젊었거든요. 이대로 죽으면 유다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미루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그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적을 행하셨는데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그에게 많은 재산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왜 그의 재산이 많아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재산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상황이 우리를 당황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면 안 되는데,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또 안 좋은 일은 한 번만 오지 않잖아요. 계속 오더라고요.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이땐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한 것처럼 모든 것 다 미루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 대신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 기도하라고 하면 지금 기도할 때냐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너무 이상적이라고, 나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해볼 것 다 해보고 세상의 방법과 도움 다 해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제일 먼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선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지 말고 주변의 기도를 요청하세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기도 제목을 적어주세요. 저도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성도님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감사 제목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를 통해 저희가 힘든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미련해 보이고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나아갑니다. 능치 못함이 없음을 경험했기에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할 때에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 데일리 가정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 좋은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려움을 빨리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현재 우리의 상황, 현실, 질병, 아픔, 가족, 자녀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